자, 4과목까지 마쳤죠. 정보관 일반. 자, 제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관련 법규입니다. 이제 이 5과목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보보안 기사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규 과목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정보보안 관리 파트에서는 뭐 필기 시험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법규가 또 광범위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암기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리 파트 보고 우리가 해설지 여러분들 이제 그 대목은 뒤에 정답면 해설이 있을 겁니다. 해설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뭐 이때 마무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법규는 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좀 더 한번 해봅시다. 다른 설명은 그냥 진행했지만 관리 법규만큼은 해설지도 봐가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 기사. 또 여러분들만 5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한 과목이 더 늘어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자, 보겠습니다. 81번.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광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82번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죠. 문제 자체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정보 보호라고 합니다. 정보 보호. 뭐 이번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를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데이터는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자료에 불과하죠. 그 자료가 모여 있으면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된다. 어떤 뭐 시중의 교재나 이런 텍스트를 보게 되면 뭐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또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정보. 그다음 상관 정보 통신. 그러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정보통신이라고 하고요. 4번 전자서명은 어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죠, 개별적인 수기로 서명을 해왔던 것이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그 디지털적으로 서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전자서명이라고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81번은 1번, 이 개념은 좀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중간에 괄호를 쳐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2번. 다음 중 정보 시스템의 보안 관리의 과정이 아닌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안 정책 수립.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자, 2번. 보안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분. 그렇죠. 정보 보안 전문 관리자가 할 일, 서버 관리자가 할 일, 보안 담당자가 할 일, 또 책임 부서. 그죠.가 할 일, 또 경영진이 할 일,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론 과정에서 정리할 때도 했습니다. 13번. 보안 위험의 평가 및 보안 대책의 선택. 중요한 거죠. 위험을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위험에 걸맞는 그런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될 거고,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자, 4번. 재난 복구. 이건 이제 침해를 받았다든가 또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난복구 같은 경우는 보안 관리 과정보다는 복구 과정이라든가, 그죠? 연속성 관리와 관련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3번. 다음 중 일반적인 위기 관리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되고, 이게 중간에 괄호를 쳐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입력시킬 정도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죠? 3번에 위협, 그죠? 그리고 신호 탐색, 그 다음 예방 및 준비, 그 다음 손실 축소, 재난 복구, 이러한 순서로 위기 관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위협, 신호 탐색, 예방 및 준비, 손실 축소, 그 다음 재난 복구. 그래서 5단계의 이 과정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암기해야 되겠죠. 뭐 지금 정도면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84번. 비상사태 계획에서 재난복구를 위해 대처한 혹은 전략에 대하여 영국의 CCAT에서는 9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대책.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상대책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것. 무대책이죠. 무대책. 그죠?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상호 계약.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비상사태일 때 다른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계약하는 것.
올 상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래에 가면은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3번. 요새 접근 방법. 재난이 발생이 되어도 컴퓨터실을 이전시키지 않고 손상된 컴퓨터 시스템에 즉시 자금을 투자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 그 요새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죠. 안전한 루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길이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재난복구. 와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사무적인 지원 절차. 비상대책 사태에 대한 기획 중 사무적인 지원 절차로만 가능한 대책을 마련한다. 사무적 지원이죠. 그래서 지금 영국의 CCAT에서 9가지 제시 방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부분에서는 그 국제표준이라든가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알 만큼만 좀 알고요. 그 다음 85번. 접근 모드의 개념은 접근 통제의 개념이다. 운영 또는 응용 시스템 양쪽에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접근 모드가 아닌 거. 그렇죠. 양쪽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읽기거나, 쓰기거나, 삭제거나, 이건 다, 둘 다 할 수가 있는 권한이죠. 주어졌다면 권한이. 하지만 관리자 권한은 관리자에게만 주어지죠. 일방이죠, 일방.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85번의 정답은 4번. 86번. 정보보호에 관한 최고 관리자의 결정사항 중에서 특정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자, 이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죠. 정보보호에 관한 최고 관리자의 결정사항 중에서, 그죠? 특정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당연히 시스템 제한 정책이겠죠. 특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니까. 프로그램 정책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할 것이고 관리에 문제지향 정책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보안 정책은 보안 전반적인 정책이겠죠. 시스템 지향 정책은 특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수반하는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86번의 정답은 4번. 그다음 87번. 다음은 우연 분석의 의미와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연 분석은 정보보호 대책 구현에 선행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선행되어 사용해. 그래도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야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위험에 대해서는 특히나. 2번. 효과적인 정보보안 프로그램의 초석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험 분석. 중요하죠. 3번. 정량적 분석이 정성적 분석보다 정확한 위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정성적 분석 방법이 정량적 분석 방법보다는 정확한 위험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틀렸고요. 4번. 자산 식별, 위험 분석, 취약성 평가, 영향 평가, 대책 선정, 권고안 작성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 과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암기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고안 작성 순서를 괄호치고 또 빼놓고 나올 수도 있어요. 2차에서는, 실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87번에 4번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들이 좀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암기 수준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87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정성적 분석 방법이 정량적 분석 방법보다 정확한 위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88번. 업무 지속성 또는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백업 처리 능력 대안으로서 핫사이트, 미러사이트, 웜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빠르게 백업을 제공하는 순서로 기술된 거. 자, 미러사이트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스템을 리얼하게 동시에 옆에 따로 그대로 복사판으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죠. 운영도 같이 되고 있는 상태가 미러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겠죠. 하나 시스템이 다운이 되더라도 다른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 사이트가 다운돼도. 그 다음에 핫사이트는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두 개로 운영 중인, 그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가 핫사이트죠. 또, 웜사이트는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주변 기기라든가, 뭐, 백업 시스템이라든가,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것들만 마련해서 놓은 사이트를 우리가 웜사이트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러사이트, 핫사이트, 웜사이트.
로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러사이트와 핫사이트, 웜사이트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8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9번. 자, 다음에서 정보보호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자. 자, 그 다음 1번. 조직의 전략 및 계획에 부응되는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 그 정보보호 관리자니까. 2번. 정보보호 대책의 구현과 운영. 구현과 운영. 이건 누가 할까요? 정보 시스템 관리자 내지는 정보보호 담당자가 하겠죠. 구현과 운영이니까. 그 다음 3번. 정보보호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관리자가, 정보보호 관리자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목적 및 4번, 정보보호 목적 및 전략 및 정책을 결정한다. 정보보호 관리자가 상위 관리자로 보는 거죠. 89번에 2번입니다. 자, 보면 여기 해설지를 잘 보지 않는데요. 관리나 법규 파트는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설지를 한번 보세요. 해설지. 89번에 관련된 거 더 봅시다. 이건 왜냐하면 법규나 관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지금 막판 모의고사까지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는 겁니다. 자, 89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6-76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교재로 오면. 오휴, 떨어졌죠. 자, 6-7, 정보보호 관리자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한번 쭉, 여러분들도 같이. 자, 조직의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보호 관리자가. 그러니까 조직의 임무 및 전략을 반영하는 정보보호 목적. 그 전략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현시켜야 하며 이에는 인식제고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자, 여기도 밑줄 한번 그려놓고요. 정보관리자. 그 다음 조직 내 정보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로 정보보호 대책, 뭐 침입한 시스템 이런 것들 운영하는 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하는 것이고 운영자의 분석 결과를 통한 조치는 정보보호 관리자의 책임이다. 그렇죠. 전산 운영 담당자가 하느냐, 정보보호 관리자는 다른 겁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정보보호 관리자가 하는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89번은 2번. 그럼 2번 같은 경우 정보보호 대책 및 구현 운영은 누가 해요? 시스템 담당자가 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자, 90번. 다음은 현행 법률의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년마다 정보화 촉진 계획과 함께 정보보호 기본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다음 2번.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가 정보보호 조치를 침해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자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아니죠.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가 통신망에 침입하는 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받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해설지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것도 뒤에 정보.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까지 암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해설지까지. 4번. 정보보호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 이용 및 촉진,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같이 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고요. 90번 한번 보세요. 해설지를. 자, 90번 보세요. 6-76.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정보보호 조치를 침해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자가 더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번을 보면요. 정부가 5년마다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여기에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90번 같은 경우는 1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만든다는 거에서 틀리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해야 돼요? 정부가 이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처벌한다고 그랬죠?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정보통신 이용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용어 정리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정보통신 이용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각기 있다라는 것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동일 또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업무, 정보보호 시스템의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0번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90번. 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91번. 다음은 전자서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의 서명, 서명날이란 또는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를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서명법이 생겼는데요. 거기서 그와 관련된다면, 그래요.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증이 된다면 다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3번.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그렇죠. 2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4번. 전자서명법은 디지털 서명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나오게 되죠. 자, 91번 또 한번 설명 볼까요? 설명. 자, 91번 설명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전자서명법, 이건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자서명법이 예, 최초로 지금 해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91번 보세요. 1999년 제정 당시 디지털 서명 방식을 인정하였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서명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갖춘 다른 기술 방식도 인정하는 입장을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밑에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대해서 또는 문서 또는 서면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앞에 문제에서. 그 다음에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하나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괄호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전자서명법은 디지털 서명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음. 전자서명법은 디지털 서명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사후에, 그러니까 위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속였다는 거죠.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서명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위에를 보셔야 돼요. 2001년 이후에는 디지털 서명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십시오. 빠져있는데 3번이요. 그 맨 밑에 이것이 전자서명법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92번 다음 중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자, 1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있어야 되겠죠? 2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가, 그죠? 인증기관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되면, 누출되면 안 되겠죠? 생성키 같은 경우는 어디만 있어야 돼요? 인증기관에만 있어야 돼요. 생성. 아니, 가입자의 개인이 생성해야 되니까 개인에게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틀렸고. 3번. 인증서의 일련번호. 4번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서 많이 발급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융거래 또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인터넷에서. 자,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92,
2번. 자,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자, 가입자의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 키, 그 다음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인증서의 일련 번호, 인증서의 유효 기관, 기관, 그 다음 공인인증기관의 명치, 인증서의 이용 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사항,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좀 잘 기억하세요. 그 인증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설을 계속 봐가면서 이 법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9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93번. 다음 중 인증서를 폐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인증을. 1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럴 때는 인증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증서를 일단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을 하겠죠. 폐지는 폐지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2번. 이게 틀렸네요. 2번.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그럼 당연히 신청했으니까 폐지를 해야 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3번.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당연히 폐지시켜야 되겠죠. 4번. 가입자의 사망, 실종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이럴 때도 인증서 폐지 사항이 되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법규 문제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선택지의 사항도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최종 마무리 져야 됩니다. 자, 93번도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93번 보면은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 가입자의, 그죠?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93번 같은 경우 뭐가 틀렸어요? 그죠? 가입자의 전자 서명 검증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 시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검증키가 틀렸습니다. 생성키인데. 검증키 같은 경우는 유지해도 되죠. 검증키가 어디 있습니까? 인증기관에 있으니까.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93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고 하면 됩니다. 아, 법규가 어렵습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법이라는 것은. 자, 인증서. 자, 93번의 정답은 1번. 93번. 다음 중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자, 1번. 전자거래 촉진시행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될 거고. 예. 그 다음 2번.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국제관, 요즘에는 뭐,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은 울타리 있고, 뭐, 미국의 사이트도 물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 홍보, 지능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거하고 전자거래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죠? 4번. 전자 결제 제도에 관한 사 이런 것들로 전자 거래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3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94번 같은 경우는 그 3번 같은 경우는 한국 전자 거래 진흥원에서 진흥원이니까 그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진흥원이니까 94번도 한번 보세요. 자, 94번의 정답은 3번, 95번. 다음 중 전자거래 촉진을 하기 위해 95번의 정답은 4번. 지금 94번 했죠? 제가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자, 94번의 정답은 3번, 95번. 다음 중 전자 촉진 수립하기 위해 사항이 아닌 거. 그렇죠? 이 전자거래 촉진법이 두 개가 나와서 그렇군요. 네. 나도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네. 그래서 문제가. 역시. 그렇죠? 자, 95번. 다음 중 전자거래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그죠? 문제가 똑같죠? 그런데 내용이 다르죠. 1번.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분쟁 조정 등 전자거래 당사자 간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죠? 권익보호하기 위해서. 2번.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등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뭐,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게 구축되어야지만 전자거래가 될 거니까. 그냥 4번. 제도의 연구 및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전자거래 촉진이 아니라 홍보나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9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 전자거래 촉진 계획에 수립 시행한다.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서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96번. 다음 중 전문 기술 지원 기관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전문 기술 지원 기관입니다. 1번.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이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 지원. 전문 기술 지원. 2번.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망 관리, 운영의 지원, 기술 지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지원. 그렇죠. 시스템, 기술이니까. 4.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 산업 기반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96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은 정보통신 산업. 그렇죠. 진흥원에서 한다는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에서.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9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7번. 자, 힘내십시오. 이제 네 문제 남았습니다. 자, 97번.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시설 등 주요 시설이 있는 건물은 각종 재해 및 장애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애 조치. 1번. 피난 또는 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요즘은 뭐 소방이라든가 이런 피난 이런 것들 중요하죠. 자, 2번. 건물 내장은 난연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난연재가 뭡니까? 타기 어려운 겁니다. 그죠? 타기 어려운 재료로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쉽게 타는 것보다는 쉽게 타지 않는 이런 불연 소재, 이런 것들로 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네요. 상식에서 풀 수도 있겠다. 3번. 건물에는 낙뢰 예방을 위한 피리침을 설치해야 되고, 4번. 건물의 주위에는 충분한 밝기를 갖는 조명 설비를 설치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환하게 비출 수 있으니까. 9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7번도 한번 해설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자, 97번 보면, 건물의 내장은 화재 예방 차원에서 난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98번도 보겠습니다. 97번의 정답은 2번. 98번. 다음 중 보안의 취약점을 최소화시키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자, 1번. 프로그래머는 컴퓨터실에 출입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관계자만 출입을 해야 되겠죠. 관계자만. 또 보안의 인증. 그죠. 허락만 받은 사람들이. 2번. 시스템 사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감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설치 단계부터 그렇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그 다음 3번, 프로그래머, 운영자, 감시자 및 유지보수 인원이 상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접촉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4번, 프로그래머에 대한 문서를 정해진 시간에 대략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대략적으로 작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그죠?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시간 절약도 중요하겠지만, 자, 98번도 한번 볼까요? 뭐 다른 내용 있나? 98번.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를 정해진 시간에 상세하게 작성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상세하게 작성하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다른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확인하면은 그죠? 에러라든가 이런 거를 찾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세하게 작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래머는 작성한 프로그램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오류 수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신입사원일 경우는 시간 소비에 피해가 크다. 그렇죠. 이래서 상세하게 작성해 놓으면 편리하다는 거죠. 빠르고. 프로그램 양, 작성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빨리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에러를 찾아내기 쉽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십시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98번의 정답은 4번. 99번. 다음 중 전자거래 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거죠. 전자거래 정책협의회입니다. 1번. 전자거래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니까. 2번. 전자거래 촉진계획에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당연하겠죠. 3번.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하겠죠. 어떤 부서보다도. 국제협력이니까. 4번.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당연히 있겠죠. 자, 99번도 한번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99번. 해설.
자, 전자거래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라 계획 시행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시행사항은 이런 전자거래 정책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의 전자거래 촉진 진흥, 그죠? 진흥사항이죠. 진흥협의회에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99번은 3번이 틀리게 됩니다. 국제협력은. 자. 심의사항이라는 것도 계획 시행사항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9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 100번,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정보 내용, 그죠? 정보 보호의 그 분야, 내용 보호 분야가 아닌 거. 가, 국가 비밀보호. 2, 기업 비밀번호. 비밀보호. 그 다음, 3번, 산업 비밀보호. 4번, 지적재산권보호. 이런 것들은 정보보호, 내용보호 분야가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는 뭐예요? 권리 분야죠. 재산권 분야니까. 여기는 내용보호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래, 10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해설 한번 봅시다. 100번, 지적재산권 침해 및 보호는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분야고 또는 재산권 보호 분야고요. 자, 여기 100번은 내용보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국가비밀보호, 그다음 기업비밀보호, 산업비밀보호라는 거. 자, 10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6, 첫 번째로 모의고사 1회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과목 시스템 보안 분야, 2과목 네트워크 보안, 3과목 어플리케이션 보안, 4과목 정보보안 일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관련 법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고 그 이론 교재의 법규 파트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문제를 이렇게 미친 듯이 아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한번 2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학습 방법 이 강의부터 들으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보시고 답을 보고 채점도 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래,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